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쓰레기차에서 생활하기 전 임재철 가족이 살았던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여기서 그 집이 나갈 때 조금 안 좋게 나가가지고요. 안 좋게 나가다니요? 여기 아들이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. 그래서 뭐 병원비가 좀 필요하다고 방세를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갔거든요. 아들이 있었어요? 예, 이 집의 큰아들. 아우, 장손인데 너무 안 됐어요. 임재철 부부에겐 세 자매 외에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다른 세 아이들과 같이 그 역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? 그렇다면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? 며칠 후 우린 큰아들 세훈이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는 지난 9개월간 서울 외곽의 요양시설에 있었다고 합니다. 18살인 큰아들 세훈이의 부상은 짐작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. 혼자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. 척추손상으로 전신 마비 상태예요. 교통사고 때문인가요? 예, 외상치료하고 바로 저쪽으로 이제 왔는데 아직 어린데 참 안 됐죠. 우린 조심스럽게 큰아들 세훈이를 만나봤습니다. 그때 사고 났을 때 기억나니? 교차고 보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날 세훈이는 엄마를 마중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. 그런데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고 깨어보니 병원이었다고 합니다. 엄마 어디 있어요? 엄마? 엄마 만나간 거 아니에요? 엄마 이건 힘낼 거예요. 제가 죽여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돈 버느라고.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해본 적 있니? 아니요. 아직이요. 엄마 오면 얘기하려고요. 엄마가 많이 받고 싶어 봐요. 세훈이는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엄마 정경숙이 지난 9개월간 한 번도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